아이고, 날씨가 꾸물꾸물 비가 오게 생겼네. 아, 이런 날에는 한행이고 나발이고 바로 집으로 톡 끼는 게 아주 좋은 최상의 방법입니다. 괜히 비 맞고 그냥 집에서 그 빨래하고 배낭 다 정리하고 젖은 거 말리고 아주 지랄 같습니다. 집에 가면. 그러니까 그냥 빨리 비 오기 전에 집에 가는 게 빨리 가는 게 최고로 좋은 방법입니다. 자,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갖고 잠깐 개울가에 앉아갖고 밥을 먹고 가려고 지금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이게 바로 자연인의 밥상입니다. 따라라라란 따라라라란 동작꽃도 있고 집신나물도 있고 아 이건 올라오면서 채취해온 느타리 버섯 깨끗이 씻었어요. 그냥 바로 그냥 생으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저기 전투식량은 아침에 이제 뜨거운 물 부어갖고 점심 때 이렇게 먹으면 딱 좋더라고요. 요즘은 전투식량을 먹고 있어요, 주로. 아, 분위기도 좋고 밥맛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물도 밑으로는 물이 졸졸졸 흐르고. 아, 나 이렇게 좋은 걸나 혼자만 먹어서 미안해 죽겠네. 자, 밥한술 뜨겠습니다. 나이 맛에 산에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이, 흘렸다. 젠장. 아, 밥한 술 뜨고. 느타리 버섯도. 와. 입안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입안에. 입안에서 회춘잔치하고 그냥, 어메. 와. 밥이 녹네, 녹아, 진짜. 역시 산행을 하고 먹는 밥이야. 최고야, 최고. 아유, 느타리 버섯은 향이 강하네요. 아유, 미안해, 죽겠네, 혼자 먹어서. 아, 분위기도 좋고 말이야. 아, 그냥 꽃 보면서 자연 식다네요. 전투식량만 좀 안습이지만. 아, 저는 맛있게 먹고 내려가겠습니다.